열린구간 0에서 2파이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고 이렇게 x는 a에서 극소값을 가질 때 이렇게 되네. 자, 미분을 해보면은 f'x는 2에 4x 제곱되고 분의 코사인 x 곱하기 2에 2x 제곱 마이너스 사인 x 하고 2하고 2에 2x 제곱 이렇게 되죠. 자, 는 2에 2x 제곱으로 묶으면은 코사인 x 마이너스 2 사인 x 이래 되고 2에 4x 제곱이 됩니다. 자, 우선 x는 a에서 극소값을 가진다는 말은 이 말은 f'a는 0이 되겠죠. 그러면은 f'a를 하게 되면은 2에 4a 제곱 분의 2에 2a 제곱 코사인 a 마이너스 2 사인 a가 0이 되겠죠. 자, 우선 이걸 이렇게 처리하면은 2에 2a 제곱이 되고, 근데 이 부분 2에 2a 제곱은 0보다 크니까 0은 안 되겠죠? 0이 되는 것은 여기서 0이 발생하겠죠? 그러므로 코사인 a 마이너스 2 사인 a는 0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극소값을 가진다 했잖아요. 그죠? 자, 극소값을 가진다는 거는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되었고 여기가 극소값이라 해봅시다. 극소값이면은 주변의 기울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자, 음의 기울기 가파르죠? 그 다음에 점점점 커지죠? 요렇게 하고 자, 양의 기울기로 가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F' X가 그 순간 기울기면은 이때에 이것들의 순간 기울기면은 이게 점점 증가하는 거잖아.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뜻은 다르게 말하면 F2' 했을 때는 이것이 0보다 크다는 말하고 똑같잖아, 이게. 이것이 극소값을 가질 때 주변의 기울기의 변화 형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중요하죠, 이게. 그러므로 2'을 한번 구해 봅시다. 2'을 구할 때, 자, 요거는 이렇게 하고 요거를 2x 제곱으로 바꿔주고 f2' x는 2에 4x 제곱되고 분의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2 코사인 x 예 2에 2x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x 마이너스 2 사인 x 하고 곱하기 그다음에 2 앞으로 나오고 2에 2x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이 0보다 크면 되죠. 그럼 2에 2x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한 다음에 이게 항상 0보다 크잖아. 그죠? 이 부분이 양변에 2에 2x 제곱을 곱했다 치면은 자, 0보다 큰 부분은 분자에서 발생하는 거죠. 분자를 다시 적어보면은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2 코사인 x 그다음에 전기값에서 마이너스 2 코사인 x 플러스 4 사인 x가 되고 일단은 마이너스 사인 x 이거는 3 사인 x가 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요거는 4 코사인 x가 되는데 자, 지금 a에서는 f'2' a에서 0보다 크게 됐죠. 즉 원래는 요거죠. 또 극소값일 때는 요런 게 있었죠. f'a는 0이 되면서 다시 적어주면은 이건 f2', 우리 a였으니까 a에서 0보다 커야 된다. 이게 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 x 대신 a를 대입하면은 3 sin a 마이너스 4 cos a가 돼서 이렇게 0보다 크면 됩니다. 자, 우리 여기 지금 이거 보이죠? cos a 마이너스 2 sin a는 0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sin a는 하고 sin a는 2분의 1 코사인 a로 한 다음에 여기에 대입합시다. 여기에 대입합시다. 대입하면은 2분의 3 코사인 a 마이너스 4 코사인 a가 0보다 크다 되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분의 5 코사인 a가 0보다 크다 되고 여기에서 코사인 a는 0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코사인 a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보세요. 코사인 a가 0보다 작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사인 a도 그러면 0보다 작게 되겠네. 코사인 a, 사인 a 동시에 0보다 작은 것은 몇 사분입니까? 여기서 동시에 작은 것은 3, 4 분면이 되겠죠. 3, 4분면이 됩니다. 아시겠죠? 3, 4분면 A가 3, 4분면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sin A도 0보다 작고 cos A도 0보다 작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 이어서 자, 이걸 갖고 옵시다. 이걸 이리 가지고 왔어. 양변을 cos A로 나눕시다. 나누게 되면은 탄젠트 A는 2분의 1 되죠. 자, 우리 여기에서 코사인 A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와 관련된 공식은 탄젠트 A하고 코사인 A하고 관련된 공식 이거 있죠. E 플러스 탄젠트 제곱 A는 시큰트 제곱 A가 있고 요거는 코사인 제곱 A분의 1이 있잖아.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1 플러스 4분의 1 되고 이것은 4분의 5가 되고 이것이 코사인 제곱 a분의 1이 되고 코사인 제곱 a는 5분의 4가 됩니다. 3, 4분면이니까 코사인 a는 음수니까 코사인 a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가 되죠. 왜냐하면 코사인 a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자 이것을 유리화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5가 되죠. 그러므로 1번이 됩니다.